2023년 3월 18일 새벽 2시 44분입니다. 이때 시부터 보겠습니다. SM 카카오 경영권 하이브 플랫폼 협약 협력. 이거 아직 일단은 뭐 카카오가 얘기였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주총 일단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걸로 좀 많이 빠졌는데 일요일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대부 마그네틱 이거 계속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럽연합 다음 달까지 그리고 미스터블루 뭐 이런 거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국일제지 거래정지가 나왔습니다. 거래정지는 느낌상 안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같이 떴죠. 그 다음에 키스트가 이제 찌라시성 뉴스 하나 떠가지고 올랐는데 이걸로 인해서 만원까지 또 매도가를 찍어줬고요. 대우조선해양 실적이 또 잘 나올 수 있게 LNG가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. 계속 수주가 되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 가격이라 괜찮고요. 그다음에 FN가이드 영업이익 항상 플러스는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관리 종목 해제돼갖고 잠깐 올랐고요. 페이코인 요거 뜨고 나서 엄청 떨어졌고 JST나 이거 나오고 나서 좀 VI 한번 터졌고요. 그 다음에 YG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GD 앨범도 곧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번 그리고 지민 앨범 그 다음에 제이홉 앨범 이번에 나왔잖아요. 그것도 뭐 크진 않겠지만 앨범 판매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수익이 나올 겁니다. YG 쪽 그리고 SN코어 이거 나오면서 SN코어가 반도체 쪽 이슈로 잠깐 엮여서 올라왔었고 인콘이 전환가액 이거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흑전 나왔습니다. 푸른기술이 현대차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거 로봇 이거 나올 때 계속 튀고 있고요. 블랙핑크 지수 비주얼 티저 그 다음에 YG플러스가 뭐 괜찮아요. 이 정도면 네 어쨌든 BTS 없어서 좀 빠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미코가 여기 나와서 하루 잠깐 좀 살짝 빠졌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국일제지 계속 이거 거의 상폐될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. 키스트는 재계약 EID는 감소 최근에 좀 여기 좀 급등 좀 나오고 있죠. 그리고 반도체 돈이 더 나올 거다 더 들 거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삼바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이지만 공장 하나 더 짓는다고 했고요. 다음 단알은 적자 전환 여기 지금 수익은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좀 다른 뭐 이런저런 것들이 좀 안 좋습니다. 뭐 다시 페이코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일부터 신청 접수 결정을 제기한다. 요거는 뭐 봐야 할 것 같아요. 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엔터 쪽 괜찮을 것 같아서. 이건 나중에 엔터 쪽 설명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STX부터 보겠습니다. 추매 계속 했고요. 4200원대 잠깐 찍었는데 여기는 매수를 못했고요. 4200원대 4300원대까지 추매는 꾸준히 했고요. 요거는 요날 추매한 거는 4600원에 정리할 거고 요거와는 5000원에 정리를 할 겁니다. 차트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있었는데 뭐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. 네 이런 것도 크게 반응 없었고 이후에서 광물 의존도입니다. 의존이 아니고 의존도가 65% 낮춰준다고 90%죠. 이게 당장은 아니고 좀 시간 걸리긴 한데 아무튼 차트를 보면 4285 거의 한 4100원까지 왔잖아요. 여기가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인가 될 거예요. 여기가 지금 4100원 여기가 4285 시가 고가 85 95 잖아요 여기까지 간 거로 보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는 안 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나왔었죠. 네 반등 나오기는 지금 미증시 살짝 회복 중이긴 하거든요. 많이 빠졌다가 살짝 회복 느낌은 있는데 봐야 돼요. 지금 금융 위기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. STX 지금 광물 쪽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여기 좀 애매한데 PK밸브나 이런데 이쪽 수익이 좀 나야 되고요. 그다음 유가 좀 빠지고 있어서 이라크에서 돈을
주겠죠. 네, 좀안 준다거나 하면 좀 문제 생길 수 있는데, STX는 여전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어쨌든 적정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보고서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발표를 했고, 31일까지니까 거의 한 31일 근처에 나올 거예요. 왜냐하면 주총이나 이런 게 그때 잡혀 있어서 항상 뭐 그렇습니다. 네, 여기는 좀 느려요. 여기서 한 4,600원이나 5,000원 정도까지는 또 튀어주기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추매했던 거 이렇게 좀 정리하고 다시 또볼 예정입니다. 중공업 이슈나 뭐 다른 게좀 터져줘야 되는데, 글쎄요. 여긴 예전에 그 하락장에도 또 이렇게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, 또뭐 세력이 또 뭐도 장난치고 싶으면 뭐 뉴스 하나 내보내서 할 수도 있었겠죠. 예전에 PK 밸브 뭐 이런 것도 그 전에 좀된 건데, 뉴스를 또그 시기에 또 맞춰서 했더라고요.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. 아무튼 차트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.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어. 어쨌든 4,1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바닥 단기로. 뭐더 빠질 수도 있죠. 여기는 좀 워낙 좀 그런 곳이니까. 그래도 바로바로 빼진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윗꼬리 한 번씩 튀어주고 내리는 경우 많거든요. 올라갈 때뭐 이런 식으로. 빠지더라도. 그래서 이 정도 와서 한 4,600원까지는 갈것 같아요. 4,600원에 좀 정리할 거 있으니까 좀 정리하고, 5,000원 놔주면 5,000원 좀 정리하고, 5,000원, 5,100원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서 이제 추매했던 거 다시 정리하고, 그다음에 다시 좀 빠져주면 좀 작업을 다시 해볼 것 같습니다. 증시가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. 이게 지금 어쨌든 금융위기는 왔다고 보시면 되고, 국가에서 지금 다 막고 있죠. 이게 터지면 안 되니까. 근데 이게 터질 것 같단 말이죠. 네. 올해나 늦으면 내년? 작년 말부터 사실 신호가 오긴 온 거거든요. 작년에 10년물 4% 찍으면 꼭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두번 찍었는데, 작년 10월 그리고 이번에 2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칠때좀 비중을 저도 좀 원래 좀 많이 들고 있었는데, 수익 구간에서 좀 많이 조금은 줄여볼까 해요. 그래도 좀 많이 있겠지만, 중공업 매각 때 올라갈 텐데, 그래도 일단은 좀 현금 조금 더 쟁여놓을 생각입니다. 네. 그리고 중공업 뭐 별거 없었고요. 저 추매 좀 했었고, 오늘 좀 매도 5,400, 원래 금요일날 시초가 5,420인가 30인가 그랬는데, 이때 좀 팔았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아침에 실수로 다른 거 보느라고 못 팔아가지고, 어쨌든 5,400은 5,250인가 여기서 좀더 샀어요. 그래서 사가지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샀던 거다 5,400원에다 팔았고요. 아, 다는 아니고 70%만 팔았습니다. 월요일날 다시 좀더 밀릴 것 같은데,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. 5,400 정도에 일단 추매한 거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. 일단은 뉴스가 안 나오니까 뭐 어떻게. 네, 아무튼 그리고 목요일날 하락 VI 한번 떴는데, 여기 하락 VI 떠가지고 여기서 5만 주 정도 분봉으로 보면 보이거든요. 조금 밑으로 한 2, 3만 주 나오다가 그 밑에 하락 VI 나올 때 5만 주한 번에 딱 털었더라고요. 이때 4,000원 찍길래 이제 제가 좀 추매를 하한가까지 갔거든요. VI. 그래서 하한가부터 4,600원, 4,800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좀 걸어놨는데, 아직까지 빠지진 않았고요. 이거 빠지면서 뉴스가 뭔가 나오려나 했는데, 뉴스는 안 나왔습니다. 단기로 좀 내려오긴 내려왔으니까 뭐 거의 왔다고 보면 되는데, 증시 영향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일단 4,600원까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더 밀릴 거 각오는 하시고요. 위로 튀면 어쨌든 추매한 건좀 정리하고, 저는 좀 다시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길게 보면 어차피 시총 2천억 아래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, 단기로 좀 많이 빠지면 뭐더 기회라고 볼수 있겠죠. 근데 일단 금융위기나 이런 고매는 이미 왔거든요. 왔으니까. 그렇게 되면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죠. 2020년 3월 이렇게 그냥 더 빠지는 거니까.
어쨌든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거예요. 하고 또뭐 이것저것 별거 다 하겠지만 좀 진통이 좀클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조선주는 매출은 잘 나올 거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. 네. 단기로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서 추매한 거 턴다는 거지. 증시 꽤 안정적으로 그냥 보합 수준만 유지만 되더라도 지금 그냥 사놓고 버틸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뉴스 보고 나서 요 자리가 됐든 요 자리가 됐든 좋은 후진 뉴스가 나오면 이제 풀매수해서 좀 다시 급등 때 가는 걸할 거고요. 지금 하는 건다 서브 계좌만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니슨 여기 좀 살까 말까 하다가 다른 거좀 작업하려고 좀 사지는 못했고요. 일단 좀 냅두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다 요거 요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유니슨도 6,600원 여기 딱 찍었을 때 살려고 했는데 일단 좀 집중을 해야 돼서 사진 않았고 어쨌든 증시가 좀 좋지 않으니까 네 회복은 하고 있거든요. 회복은 하고 있는데 월요일 오전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는 좀 괜찮거든요 아직. 그래서 뭐때 되면 올라갈 거니까 좀 버티시면 되고 적정만 나오면 됩니다. 여기도 지금 어쨌든 여기는 적자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꽤 걱정할 건 없는데 상패 시즌 뭐 정지만 안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튈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버티시면 되고요. 대한전선 뭐 그냥 여기는 냅두고 있습니다. 뭐 하는 거 없어요. 네, 그냥 냅두고 있고 나중에 인프라 지금 전쟁이 끝난다거나 뭐 이런 게좀 돼야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나 구경 중이다 볼수 있습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은 저는 안 샀고요. 친구는 요 자리 2300 초반 그 다음에 2200 구간 좀 사라고 했고요. 튀겠죠.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때까지가 SM 공개 매수거든요. 그래서 각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에 참여 안 하면 45% 정도가 돼서 그 영향으로 SM 주가 오를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걸 이슈 봤을 때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고 지금 뭐 15만원에서 많이 좀 내려왔는데 SM이 요게 지금 중국 이슈가 있잖아요. 중국에서 외국 공연 신청 접수 이것 때문에 SM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증시 완전 밀려버리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 자리라서 사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종목 좀 집중하느라고 일단 좀 아쉽게 사진 못했습니다. 네. 그리고 펄어비스 여기도 3만 원까지 와가지고 원래 샀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종목 추매할 게 있어가지고 사진 못했고요. 좀 길게 보면 이 자리는 나쁘지 않으니까 저좀 샀을 것 같은데 여유만 있었다면 샀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 쪽 때문에 못산게좀 아쉽긴 합니다. 증시 좀 애매해서 더 빠질 수는 있으나 요 정도면 뭐 괜찮죠. 3만 원대 그다음에 5만 원 정도 박스권 보고 작업하시면 되고요. 좀 길게 파동은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GS 리테일 많이 빠졌습니다. 많이 빠져서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사봐도 되지 않나. 이 밑으로는 일단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 사고는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네, 이 정도 나쁘지 않고요. 그다음 키스트 이렇게 사고 싶었으나 다른 쪽에 집중하느라 사지 못했고 이 정도. 그리고 요날 그 단타 매도 딱 구간 나왔잖아요. 단타 그냥 그 저항 구간. 그래서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어차피 중장 투로 묶어놓은 거라서 그냥 요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냅뒀습니다. 여기서 사실은 더 사고 싶었으나 다른 쪽 집중하느라 못 샀다 요런 아쉬움. 만 원은 또 찍을 거예요 때 되면. 그냥 뭐더 빠지면 더 좋고 네. 그리고 일본 쪽 자회사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재무 안본지 오래돼서 만약 그쪽에 있으면 지금 일본과 좀 관계 개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좀썩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긴 했으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좋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YG 플러스 여기는 제가 여기 추매를 좀 계속했어요. 여기 5,100원부터 했던가 아무튼 요 정도부터 요날까지
4,800원까지 사가지고 5,100원에 팔고 원래 5,300원 이때 좀팔게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. 외국 상업 공연 신청 접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최소 5,600원 정도에서 좀 팔까 합니다. 5,600, 6,000 정도. 네. 아무튼 그렇고요. 지수 뭐 앨범이나 뭐 GD 앨범 나올 때요 정도까지는 가겠죠. 최소. 그리고 블랙핑크 사실 재계약 때문에 살짝 눌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몇달안 남았으니까 증시 상관없이 엔터 쪽은 매출 잘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건 사실 쫄 필요는 없어요. 이런 데는. 근데 증시 전체적으로 밀렸을 때확 밀릴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뭐 작업을 좀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중 다시 좀 늘려 가고 있습니다. 저는. 네. 아무튼 그렇고요. 그다음에 인콘 여기 보고서 나왔는데 흑전 나왔던가요? 흑전 나왔고요. 지금 정도면 이제 좀 사도 될것 같아요. 네. 지금 자리 괜찮아요. 제가 다른 쪽 사실 좀살게 있어서 안 사고 있는데 여유 좀 있었으면 저 지금 바로 들어갔었을 겁니다. 현금이 있긴 있는데 좀 다른 쪽 작업을 해야 돼서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지금 자리 괜찮아요. 네. 증시 좀 밀리더라도 여기 정도면 이 정도 아래로는 계속 저는 사도 좋다고 봅니다. 그 윙이푸드 여기 중국 이슈 여기 있죠. 여기 있어서 접수 이것도 하면 신제품도 접수가 들어갔을 거라고 봐도 되겠죠. 그래서 신제품이 조만간 나올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자리 괜찮거든요. 너무 좋아요. 그냥 사도 돼요. 여기 좀 중국 테마 때문에 안 가는 건데 회사 자체 뭐 매출이나 이것저것 보면 그냥 사면 되는 구간입니다. 언젠가 때 되면 갑니다. 안 되면 자진상패라도 하겠죠. 자진상패 하면 상한가 몇번 나오겠죠? 그 정도로 좋은 회사입니다. FN 가이드. 여기는 뭐, 증시에 크게 밀리지 않고 가고 있고요. 그냥 냅두고 있네요, 여기는. 네. 전체적으로 좀 다른 거 보면, 국일제지는, 뭐, 대주주가, 뭐 좀, 여기저기 넘기고 나서, 정지되고 난리도 아닙니다. 상패 느낌? 좀 있어요, 네. 그리고 노랑풍선 관리 종목 해제됐고, 현대해상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, 최근에, 그죠? 네. 나쁘진 않습니다. 보험 쪽. 요것도 근데 경기 침체 오면은 해지율 높아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전체적인 지수 잘 보시면 좋습니다. 그런데 많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좀 살짝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상패되기 좋은 요런 것들, 경남제약, 수성 요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. 그냥 푸른 기술 만 원까지는 아닌데 최근 흐름 좋습니다. 뭐 나쁘진 않아요. 단타하기 괜찮은 가격. 그리고 MRH도 2,000원 아래에서 더 사고 싶었으나 좀 다른 거 작업 때문에 냅뒀습니다. 여기도 뭐이 정도면 괜찮죠. 2,000원 아래면. 여기가 요즘에 좀 저기서 좀 살짝 작전주잖아요. 네, 좀 작업하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3월 지나서 좀 하는 게 낫지 않나. 그래도 그리고 한국카본 요 정도 왔거든요. 여기 정도 왔으면 좀 사서도 되는 구간이라서. 만원 아래가 좋긴 한데,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. 대우조선해양 좀 빠졌었는데, 좀 살짝 반등 나왔죠. 여기 요 구간 거의 안올것 같죠? 어쨌든, 여기도 이제 다음 달 심사 유럽 나고, 3분기 내로는 이제 완벽하게 딱 자리 잡을 텐데, 여유되면 SDX 중국도 다시 좀, 인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, 하이브 왔다 갔다 하고요. 한국항공우주 지금 자리 정도면 괜찮아요. 네, 괜찮고. 하이브도 좀 빠지면 괜찮습니다. 빠지면. 지민 10공 신공 나왔는데, 제2업도 나오고, 최근에 좀 개인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. 삼성전자.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, 6만원대 오면 사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, 여기는 뭐, 좀 빠지면 작업하기 괜찮고요.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사도 괜찮은 가격입니다. 고려신용정보 지금 추가를 했는데 여기 지금 뱅크런부터 이슈 있잖아요. 여기 좀 빠지면 살짝 높거든요. 좀 빠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연체율 대형은행 말고 다른 데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살짝 늘어나고 있는데 2금융권, 3금융권 좀 위험하거든요. 부동산 PF 연결
된 것도 있고,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한번 터지기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관종 넣어서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